안녕하세요. 선지인 옥황 상제 신당 선정궁 보담사 백상제입니다. 개묘년 새 초반에는 결혼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내드렸는데, 그럼 과연 나랑 맞는 인연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시리라 사주세요. 나와 맞는 상대의 띠는 어떤 띠인가에 대해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연인 관계든 직장 상사 관계든 부부의 인연자이든 나랑 받는 띠와 상극인 띠가 분명히 존재하오니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2탄 우직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소띠입니다. 소띠랑 가장 좋은 만남의 띠는 쥐띠, 닭띠, 뱀띠입니다. 닭띠와는 보수주의자로 완벽한 어울림이 있고, 쥐띠는 평생 충성을 다하고, 뱀띠는 소띠의 비위를 잘 맞추는 지혜가 있어 좋다. 다음은 소띠와 보통의 관계의 띠는 용띠, 토끼띠이고, 같은 띠인 소띠와 또 돼지띠는 노력이 필요로 하고, 좋지 않은 만남의 띠는 말띠, 개띠, 원숭이띠이다. 특히 원숭이띠는 무척 위험하고 가장 상극을 이루는 띠는 양띠요. 말띠인데 양띠의 변덕을 소띠가 참아내기 힘들고 말띠와는 싸움으로 결판이 나게 된다. 참고하시고 개묘년 한 해 직장이든 연인이든 사람, 친구이든 좋은 인연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인연들 이어가시고 힘든 띠와는 상대의 성격을 알고 좋은 점만 봐주신다면 그 또한 좋은 관계 유지가 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